Look at me in my eyes. Do I look scared? You will see. Clever words is what you've got, and with your smile that tricks my mind. Seconds fill with second thoughts. I'm running now. Your love shot me down, bang bang to the ground. This time I am hopelessly falling. Your love shot me down.
그 순간에 진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딜킹밖에 안 했어요. 네. 그걸 잘 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랩이 아니라 이제 곡으로 다 구성을 하셨잖아요. 혹시 컨셉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잡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처음 한 다섯 곡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곡들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편견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크게 기둥처럼 자리 잡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들어보시고 이거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 같이 앞으로 또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영화에서도 편견을 직접적으로 편견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다루고 있진 않지만 편견을 가질 법한 많은 캐릭터들을 정말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지나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 영화와 음악이 이질감 없이 같은 큰 주제 하나를 강요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저 이제 아무래도 캐스팅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김은영 배우와 조민수 배우 두 분 이제 캐스팅하시고 나서 어떤 케미를 좀 기대하셨는지 혹은 끌어내고 싶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순서로 보자면 그 김은영 배우님과 조민수 배우님이 먼저 영화에 합류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제가 감독으로 뒤늦게 캐스팅이 된 경우고요. 그리고 두 모녀를 좀 보기 드문 모녀로 설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함께 배우님들과 나눴을 때 그 딸 같은 엄마, 엄마 같은 딸 이 설정을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흥미로워서 그 설정을 가지고 네, 캐릭터를 구축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혹시 김은영 배우님은 조민수 배우와 네, 호흡 맞추시면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래퍼 치타로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처럼 조민수 선배님께서도 뭔가 세고 강한 이미지가 있으셔서 저 또한 뭔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 무섭지 않을까 처음에는 걱정을 했었는데 첫 만남에서부터 너무 편하게 이끌어주시고 조언도 너무 많이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의 어떤 디렉팅보다는 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잘하고 있고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한 가운데서 어쨌든 초미의 관심사가 그 영화계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개봉을 하게 되는데 정말 저뿐만 아니라 트리스 브라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새로운 도전이고 시도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걸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곧 저희 토미의 관심사 OST도 네, 앨범이 25일날 네, 발매가 되거든요.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영화처럼 이제 외국인이나 이제 조금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번 영화 보고 나서 조금 더 연예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